친구들 안녕하세요. 콩닥콩닥 동화나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손유희는 음식이 나오는 손유희인데요. 첫 번째로 예쁜 컵이라는 손유희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쁜 컵에 주스를 뚜루루 따라서 홀짝홀짝 마셨더니 얼굴이 예뻐졌어요. 얼굴이 멋있어졌어요. 못난 이 컵에 콜라를 뚜루루 따라서 벌컥벌컥 마셨더니 이가 몽땅 썩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를 몽땅 뽑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입을 이렇게 가리고 할머니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우리 친구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를 많이 마시면 이가 썩고 몸에 좋지 않겠죠? 그러니 조금만 마시도록 해요. 두 번째 손님은 냉장고라는 손님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냉장고 속 초콜릿, 냉장고 속 초콜릿, 누가 먹었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순이가 먹었지. 왜? 왜? 먹었니? 순이가 대답해주세요. 맛있어서 먹었지. 냉장고 속 치킨. 냉장고 속 치킨. 누가 먹었나? 철수가 먹었지. 왜? 왜? 먹었니? 배고파서 먹었지.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거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게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